숨으셨네. 얘를 먼저 빼시고 요 파워 스위치를 끄시고요. 그 다음에 키실 때는 반대로 파워를 먼저 키시고 배터리를 나중에 얘 들어온 거 확인하고 끼시면 됩니다. 순서로.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는 뭐 손잡고 없고요. 안 그러면 여기 리셋 스위치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잘 붙어있네. 요 하얀 거 얘 누르면은 이게 리셋 스위치거든요. 요게 이제 메인 보드인데 얘를 다시 한번 리셋 시키는 거예요. 얘 누르시면 되고. 아, 얘를 누르던가 아니면 전원을 끄시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리셋되는 거니까. 얘 누르는 게 더 빨라요. 리셋.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여기 있는 이 스위치들은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다 풀어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깜빡거리는 게 잡힌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풀고 쓰시고, 그 다음에 대표 아재 키 제가 하나 프로그램 짜서 넣어달라고 그랬었거든요. 뭐 여기도 아마 비어있는데 하나 들어올 거예요. 이따 깔고서 제가 눌러보면 나오니까 거기다가 요거 하나 인쇄해서 하나 붙여놓으시면 되고, 걔는 뭐냐면 이제 자동문. 평상시에는 주경종에 물리니까 그냥 물릴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열리잖아요. 이제 걔 평상시에는 걔는 잡아놔도 돼요. 잡아놓고 있다가 진짜 화재 났을 때만 풀어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는 이제 터치 스크린인데 간혹 터치를 할 때 이게 엉뚱한 데가 찍힐 때가 있어요. 만약에 뭐 메인 메뉴를 누르는데 현재 내역이 나오거나 그러면 이게 포인트가 안 맞은 거거든요. 그럴 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화면 좌표라고 있어요. 얘 이렇게 누르시면은 여기 포인트가 5개 여기 찍힐 거예요. 얘 한 번씩만 이렇게 찍어주시면은 얘가 다시 세팅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 번씩만 누르시면 돼요. 가끔가다 한 번씩 안 맞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펌프인데, 지금 펌프는 지금 하나, 둘, 요 세 개만 쓰는 거고요. 이게 현재 지금 자동이잖아요. 네. 얘를 이제 가운데다 껴놓으면 이게 정지예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도 자동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네. 그 여기서 강제로 돌릴 때도 있잖아요, 펌프를. 뭐, 만약에 뭐 물총하고 그럴 때 펌프 돌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그냥 위로 올리면 이게 수동돼, 이렇게 한다고 이게 안 돌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연동이라고 있죠? 수용 연동. 얘를 연동에다 놓고 얘를 돌려야지 펌프가 돌아가요. 안전장치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펌프 돌리실 일 있으면은 얘를 위에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돌려야지 돌아갑니다. 네.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놓고 쓰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터치 스크린인데 항상 메인 메뉴로 들어가시면 다 있어요. 모든 게. 메인 메뉴 들어가시면은 여기는 지금 현재 시스템 동작 그 이벤트고요. 요거는 이제 과거 이벤트.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화재 경보 기록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쭉 데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과거에게 몇 월 며칠 뭐 어떤 게 발생했는지 다 있고, 그 다음에 뭐 폴트는 이제 중계기 고장 뭐 이게 주로 중계기 고장이 주로 많아요. 폴트는 다 고장 신호잖아요.